배우 윤문식 씨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감초 역할을 소화해내며 필요한 존재감을 높여주는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배우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동안 그의 모습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가 다시 등장하여 반가운 모습을 보여주며 그동안 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는지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윤문식 씨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놀랍게도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후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생명 제한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는 매년 꾸준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도 이럴 리가 없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윤문식 씨는 18살 연하의 아내와 재혼했지만 전 아내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식 씨는 TV 브라운관보다는 연극 무대 현장이 더 어울리며 충남 서산에서 1943년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유명한 개구쟁이로 알려졌으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걱정 없이 장난을 즐기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재산을 모두 잃고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의 나이는 단지 9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윤문식이 어릴 때부터 홀로 생선 장사로 일하며 7명의 자식을 힘겹게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문식의 영혼을 흡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에서 공연하는 악극단의 공연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윤문식은 공연 천막에 쭈그리고 앉아 대사를 외워 혼자서 1인극을 연기하며 배우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964년 그는 그동안 꿈꾸던 대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선 윤문식은 반듯한 정장을 입은 멋쟁이들과 백구를 신은 귀티나는 학생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눅이며 강의실 뒷자리로 가던 그에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허름한 두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함께 연극 무대를 지키고 있는 친구인 박인환과 최주봉이었습니다. 박인환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터라 어느 정도 구수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최주봉은 너덜너덜한 군복 바지에 헐벗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으로 영락없는 시골 촌달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삼총사는 주변에서 못난이 삼형제라고 비웃음을 받을 때도 의기투합하여 우정을 쌓았습니다. 정해진 무대 없이 제방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북과 꽹과리를 치며 사람들을 모아 공연을 펼치는 대학 시절 이후 윤문식은 판소리, 민요 고전 무형 탈춤을 배우며 극단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그는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극단의 선배가 여동생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윤문식 씨는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받게 되었습니다. 윤문식은 천성이 떠돌이 광대라 결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마음 편히 술 한잔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빨간 외투를 걸치고 예쁘지도 못한지도 않은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나중에 윤문식 씨 첫 번째 아내가 되는 이영순 씨였습니다. 그녀는 윤문식 씨보다 3살 연하였으며 당시 윤문식 씨의 나이는 36살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그녀가 초등학교 교사이고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윤문식 씨를 대신해 술값이나 담배값 등을 모두 내주며 싫은 소리 하나 없이 이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빈털터리였던 윤문식 씨 모든 경비를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야릇한 감정이 윤문식 씨 안에 생겨났습니다. 공짜 술을 마시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눈이 부어서 나타났습니다. 윤문식 씨를 만나는 것에 대해 집안의 반대,
특히 아버지의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광대에게 시집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윤문식 씨는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존재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장인의 허락을 받기 전에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씨는 교사 생활을 하며 착실히 돈을 모아놓아 신혼집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돈 걱정 없이 예술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윤문식 씨의 아내는 열렬한 후원자로서 윤문식 씨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내조와 편안한 가정 분위기 덕분에 윤문식 씨는 활발한 활동을 하며 80년대 마당놀이의 중원기를 이끌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아내가 결혼 생활이 3년이 넘어가자 더 이상 담뱃값 등의 용돈을 주지 못하겠다며 윤문식 씨에게 스스로 용돈을 벌어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집도 직접 마련하고 이후 생활비까지 벌어낸 아내가 참다 참다 폭발한 일이었습니다. 윤문식 씨가 40대에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되자 첫 월급을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원래 어떤 일이야? 라며 정말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윤문식 씨를 뽀뽀하며 기쁘게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윤문식 씨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10원 한 장도 아껴 쓰던 구두쇠 같은 아내였는데 어느 날 부산 공연 중 학생 두 명이 꽃다발을 들고 분장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장학금을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서야 윤문식 씨는 아내가 몰래 남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던 떠돌이 광대가 지금의 아내와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일남일녀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연기자로서 명성도 얻게 되었고 그는 인생의 역전을 맛보았습니다. 그동안 행복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제법 흔한 병인인 당뇨에 아내가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증세는 심각하여 합병증으로 온몸에 농이 생기기까지 했고 하루에도 400장 가까운 기저귀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간병인마저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나갔습니다. 윤문식 씨와 딸은 아내를 번갈아가며 15년 동안 간호해야 했습니다. 윤문식 씨는 지방 공연 중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윤문식 씨였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아저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고통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남편마저 못 알아볼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에 아내를 보내고 반쯤 혼이 나간 상태로 지내던 윤문식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지금의 재혼한 아내인 신나니 씨입니다. 매번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던 신나니 씨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자 사는 상황이었지만 신나니 씨가 어려 보여서 후회할 만한 결혼 상대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윤문식 씨였습니다. 그러던 중 윤문식 씨가 촬영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나니 씨가 자처해 운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신나니 씨가 먼저 같이 살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심한 기침에 시달리던 어느 날 윤문식 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신나니 씨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병원에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윤문식 씨는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미 만성 폐쇄성 폐 질환으로 7년 동안 꾸준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갑자기 폐암 3기라니.
분노가 치밀던 윤문식 씨였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윤문식 씨에게 남은 시간이 단 7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한부 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한숨을 쉬는 윤문식 씨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을 받은 부부는 윤문식 씨가 단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포자기를 하려는 윤문식 씨와 다른 병원을 찾아보자는 아내의 제안에 의해 다시 한번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를 꺼려하는 윤문식 씨를 간호사 출신인 아내가 억지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추가 검사 결과 배양 1기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입니다. 3기가 아니라고요.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왜 이전에 3기라고 진단을 했는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말하길 과거에 윤문식 씨가 폐병을 앓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흔적을 발견하고 그 흔적을 보고 의사가 착각했던 것 같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허탈한 듯한 한숨을 내쉬는 윤문식 씨는 아내가 없었다면 수술을 포기하고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내의 덕분에 구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윤문식 씨입니다. 전처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고 좋은 말을 해줄 걸. 그리고 아내의 생일이 전처의 기일과 겹친다는 점에서 전처의 환생이 지금의 아내라는 생각에 더욱 신경을 쓰며 노력한다고 합니다. 윤문식 씨는 62살의 아내와 함께 사는 현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